여보세요? 난데. 네. 오빠 가방 다 쌌어요? 대충. 대충 싸면 어떡해.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기, 내일 엄마도 제주도 가신대네? 우리랑 같이? 같은 비행기래. 왜? 놀란박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패션쇼를 여신대네. 거기 참석하시러. 어떻게? 가셔야죠, 뭐. 그러니까 마린이도 따라 붙는다고. 저기 우리 쪽엔 얼씬도 못하게 내가 단단히 얘기할게. 아, 그 선생님은 왜 제주도에서 패션쇼 여신데?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걱정 마. 우린 방해받는 일 없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짐 싸고 싶지도 않아요. 미안해. 어머님도 비즈니스 클래스 끊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우리 좌석번호 알려드려요. 아예 나란히 앉아가시자고. 쇼 내일이래? 아니, 저 일요일인가 봐. 끊어요. 어쨌든 맘 편히 먹고 잘 자. 잠못 자면 화장 안 받는다며. 내일 얘기할 걸 그랬나 보지? 아니에요. 가방 빼먹는 거 없이 잘 싸요. 잘 자. 네.